XSFM입니다. P-O-D-E-R-A 하정우입니다. 중고차 살 때 차주인 따로, 파는 사람 따로, 점검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대체 책임은 누가 지죠? 그래서 탄생한 SK엔카 직영의 새 이름, K카. 매입부터 진단, 관리, 판매, 책임까지 모든 걸 직접 다 하니까 중고차가 아니다, 직영차다. K카. SK엔카닷컴 사이트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 조은 씨예요? 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서상준 민정수석님. 저는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 요파씨 그 알실에. 소수 루트를 밟아온 정치자 조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새로운 세력이죠. 아, 이거는 뭐. 아주 소수의 새로운 세력. 거의 대한애국당급의. 아니야. 아이고, 소수다. 네. 네. 다른 소수 비유 좋은 거 많잖아요. 뭐 대한애국당까지. 그러니까 가장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반갑습니다, 정은 씨. 네, 반갑습니다. 1월 6일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어서 차마 양심상 1월 5일 두 개의 공개방송을 다 가지는 못하고 그나마 공방 빈도가 적은 그 알씨를 택하면서 그 아쉬운 마음 달래고자 올 초에 좋게 된 기억을 꺼내 써봅니다. 네. 다음 날 시험인데 저녁 공연을 굳이. 어떤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정도이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저녁 공연을 볼 거면 어차피 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파 씨도 오시지. 의외로 네. 대단히 대범한 분이어서. 네. 다음 날이 뭐 사시 2차. 아, 요즘 사시 없죠? 사시 없어졌나? 공무원, 뭐, 네. 그렇죠? 네.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거, 네. 앞두고 있는. 사실 노량진에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사연을. 네. 저는 당첨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당첨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당첨된 것도 번복되곤 합니다. 아, 이런 건 좀 어려운 일이네요. 레어하네요. 네. 네. 콘서트 문자 보내기 이벤트에서는 언니도 당첨이 됐다는 이유로 제 당첨이 취소된다거나. 아니,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이 꼼꼼한 구성한 쓴 사람 누구예요 대체. 과로. 심지어 제가 먼저 뽑혔는데 과로. 그렇다면 떨어진 이유는 장유유서잖아요. 어, 대단하네요. 장유유서의 연좌제에 아주 상당히 그 참 구족을 멸할 콘서트네 그거. 왜 굳이? 아니 그 언니인지는 어떻게 알아 그걸 또? 그러니까. 뭐 아름이 언니가... 아름이 다운이 뭐 이렇게 뽑혀서 왜 그 아 언니가 이들은 자매다 뭐 약간. 그럼 언니가 조금신 거예요. 아, 그래. 언니가 금, 조금 씨죠? 조은 씨. 이러면서. 안 돼요. 취조하고. 명함 이벤트에서 1등으로 뽑혔는데, 누군가가 명함 대신 넣은 포스트잇이 제 명함 끝에 붙어 나와서 다시 넣고 뽑는다거나. 어, 이거 진짜 신박하다. 포스트잇. 누군가 명함 이벤트를 망치고 싶으면은. 네. 계속 포스트잇을 넣어놔서. 내 거 어차피 안 될 테니 누가 나 잘못 붙여 나와라. 아, 파토. 다 망해라. 어, 포스트잇은 파토를 의미하는군요. 이런 이벤트에서는. 올해 초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무료 소규모 필라테스 수업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저의 당첨 운을 알기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일단 응모했습니다. 무작위 추첨이라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불쌍해 보이면 뽑힐까 싶어 운동을 하고 싶은 이유에 구구절절 사연을 써보냈습니다. 뭔 마음인지 아, 알아요. 네. 필라테스도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비싸기 때문에. 네. 저도 어. 요즘 그 저 신발 사는 권한 주는 추첨 있잖아요. 신발 사는 권한 주는. 네. 신발 사는 권한을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권한, 모릅니다. 받을. 네. 권한을. 네. 그러니까 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로 말할 것 같으면. 네. 그거 할 때마다 아 사연 쓰는 란 같은 거 만들어주면 내가 기가 막히게 슬프게 쓰겠는데 이런 생각하곤 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아, 구구절절 사연을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첨되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건 번복될 만한 여지가 없는 아주 완벽한 당첨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운이 좀 생기려나 보다. 세상 희망에 가득 찬 저는 회사 달력에 수업 날짜를 표시하고 같은 날에 이미 잡혀있던 약속 날짜도 옮겼습니다. 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되기 이틀 전 4월 1일. 저는 집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네.
곧 물이 다 끓었고 저는 지금 바로 부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좀 이따 부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물병에 부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쓴 내열 유리 물병은 제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를 이기지 못하고 뜨거움을 호소하며 쩍 갈라졌고 순식간에 넘쳐 흐른 물은 제 다리로 쏟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내열 유리가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0년 그 사용 기한 같은 게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러면 10년 내열 유리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그렇게 내열 유리가 사용 기한이 있으면 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뭘 칭찬해야 되지? 좋은 시내지 물이 아주 잘 뜨거워진다. 혹은 끝내주게 끓었어. 예, 예. 커피 포트가 아주 확실하네. 용광로다 용광로. 네.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바로 차가운 물을 뿌리고 화상 연고를 바르는 응급 조치를 한 다음 응급실로 향했지만 2도 화상이며 앞으로 최소 2주간은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많이 지나간 일이니까. 아 이게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네. 아 근데 곧바로 뜨거운 물을 닿았다면은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많이 네, 오래 네, 네. 가요. 네 어릴 때 그럼 큰일납니다. 그렇죠. 물론 나이도 그래도 고통스럽습니다만. 다음 날 피부과를 찾았지만 피부과에서는 아예 한 달 정도는 운동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재생을 해야 되니까 뭐. 네, 그럼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다른 건 물론 다른 병원도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피부과는요 이런 문제 치료하러 갈 때는요 정말 부지런히 가야 돼요. 네, 네. 많이 아프셨겠네요. 근데 내열 유리 물병 좀 괘씸한데.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내열 유리의 기준이 좀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쳤다. 아니 그런 물질들은 시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네. 그건 그래. 그건 그래요. 그렇죠. 네. 뭐 10년 넘게 쓴 스텐이 열이 잘 안 올라요. 뭐 이렇게 뭐 계란 후라이도 잘 안 돼. 이러지 않듯이 뭔가 금속류나 금속류나 이런 제품들은 네. 시간과 상관없이 튼튼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은 10년 동안 그러니까 내열 물병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뜨거운 물을 한 번도 부어본 적이 없다거나 운 좋게 10년을 쓴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 결석하면 다음 번 회사 행사 추첨 시 자동 제외되는데. 8번 중 4번을 빠져야 한다니. 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담당 부서에 부상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당첨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올해 4월은 유난히 춥더군요. 저는 상처 때문에 레깅스도 기모바지도 입을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복 바지 대신 솜치마를 살걸. 운동복 바지는 이제 사놓으셨던 거죠. 네. 네. 아 그렇겠구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 아, 저는 솜치마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뭐,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봤는데. 아마 제 상상이 잘못됐을 것 같아요. 많더라고요. 예. 웰론을 넣은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로 솜 같은 걸 넣어서 퀼트,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네. 그래서 솜바지는 있나? 봤더니, 솜바지도 검색하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솜바지는 어떤 건데요? 솜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 기모바지랑 우리 흔히 말하는 기모바지. 근데 또 기모는 그 기모가 안쪽에 있어서 이게 이제 화상을 입으신 분 입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좀 까끌까끌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안팎을 다 이렇게 누비면은 하긴 뭐 옛날에 스키복 이런 것들이 다 손바지의 맞아요, 맞아요. 개념이겠군요. 네. 그래도 오들오들 떨며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지킨 덕에 지금은 쉽게 보이지 않는 자국 정도만 남고 아주 말끔해졌습니다. 네. 아. 당시 응급실 선생님 말씀으로는 화상 입었을 때는 일단 최소 30분 이상 차가운 물로 식히고 화상 연고 바르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잠깐만 식혀서 화상이 더 깊어졌다고요. 요파시식으로 마무리 정보인 척 교훈 하나 남기고 이만 줄여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좀 선호하긴 해왔죠. 네. 하긴 이런 좋은 씨한테 굳이 그 요파 씨 오시면 상품이 당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예, 오지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랜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엔 비록 못 가지만 다음 요파 씨 공방은 꼭 가고 싶네요. 요파 씨 못 가는 만큼 그 아이실 공방 밀도 있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분을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싶어요. 오시는 게 어때요? 아, 한번 오세요 좀. 왜냐? 제가 지금 그
다음 공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확인했어요. 1월 5일에 공개 방송이 2019년에 수도권에서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 방송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네. 네. 수도권에서 네, 내년에 안 합니다. 이제 1월 5일에 하고 나면. 네. 네. 수도권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유쾌한 방송 매우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조은 씨 감사합니다. 네. 언니 이름이 조금씨인. 네. 언니가 금씨인지. 후기에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네. 네. 동생은 조동. 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럴 때마다 하지 않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참 부모 못됐다. 애들 미래를 미리 막아놓고 말이야. 거칠게 만들어놓고. 네. 그렇죠. 저도 이런 이유의 운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 나 당첨은 꽤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조은 씨의 사연을 통해 두 가지 큰 정보를 알게 되었네요. 뭐요? 화상을 입었을 땐 최소 30분 이상 다른 아무것도 네. 하지 말고 차가운 물로 식히고. 그렇죠. 네. 용구를 바르지 말아라. 네. 일단은. 두 번째는 대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에서는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 언니, 오빠, 형, 동생과 가지 마라. 혹은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누군가 되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형제란 자매라든지 네. 같이 응모하면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렇죠. 네. 동생은 조심해라. 형이나 언니가 된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